대만 음식 열풍, 한마디로 정리하면? 외식업계에 떠오르는 뷔페이스다. 안녕하세요,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경 이코노미 나건우 기자입니다. 오늘 장사를 공부하는 시간, 장공시 네. 세 번째입니다. 아, 벌써 세 번째예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네. 대만 음식들. 지금 한국에서 열풍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버블티잖아요. 이게 한물간 아이템 아닌가요? 이게? 근데 요즘은 예전에 버블티랑 달라요. 흑당 버블티라고. 흑당이요? 네. 그 버블티 타피오카에 흑설탕을 같이 졸여서 더 묵직하고 단맛이 나고 비주얼도 더 화려해졌어요. 그게 예전 버블티와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대만 음식 엄청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버블티만 해도 브랜드가 벌써 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 가로수길 갔는데 더엘리 굉장히 뭐 크게 생겼더라고요, 가게도. 그거 말고도 타이거 슈가 이런. 아니면은 대만 정통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흑당 버블티를 전문으로 파는 그런 브랜드들도 서울 곳곳에 매장을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블티 외에도 요새 대만 음식 전체적으로 좀 열풍인 것 같아요. 작년엔 홍루이젠, 부드러운 식감이 네. 특징이죠. 그리고 뭐 삼미식당, 대왕 연어 초밥 파는. 대왕 연어 초밥? 네, 한국인들 막 줄 서서 먹잖아요. 롯데리아에서는 지파이, 들고 다니면서 먹는 순살 치킨. 또 요즘 편의점에서도 대만 누가크래커나 뭐 대왕 젤리나 또 마늘대찬이라고 우육면은 이제 라면 컵라면으로 만든 것도. 우육면도 대만 음식이군요? 네네,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음식 특히 요즘 들어서 갑자기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네, 첫째는 저가 항공 덕분에 요즘 대만 여행객이 엄청 늘었습니다. 여행객이 늘었다? 네, 뭐 3년 전만 해도 한 60만 명 정도 갔었는데 1년에 요즘은 100만 명 넘게 가고 있어요. 거의 뭐 1년 새 두 배 정도. 그러니까 대만에서 먹어본 음식을 네. 한국에서도 다시 먹어보고 싶다는 니즈가 생기게 된 거고요. 맛에도 익숙해졌다? 네. 두 번째는 대만 음식들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 저렴하다? 네. 샌드위치 홍루이젠 뭐 1,700원, 롯데리아 지파이도 3,200원. 가격이 착해서 네.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만이 중국하고 일본 음식의 특징들이 묘하게 섞여 있어요. 중국 음식의 어떤 향신료가 화려한, 네, 좀 강한 맛들이 또 있고 네. 그러면서 일본 음식 같은 좀 정갈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네. 그런 특징들이 섞여 있어요. 약간 중국 음식과 일본 음식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새로운 외식의 카테고리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 외에도 또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한 음식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레몬빵, 소금 커피라고 해서 짠 맛이 나는 커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몬빵이랑 소금 커피를 같이 먹으면 단짠단짠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고 족발 맛 아이스크림. 족발 맛 아이스크림? 네, 그거 꽤 유명하대요. 아이스크림에서 족발 맛이 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음식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소개되지 않은 대만 음식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뭐 열풍인 더엘리 같은 경우도 그 더엘리 한국 대표님이 대만 본사에 먼저 연락해가지고 이메일 보내서 들여오게 된 거예요. 대만에 본사에 있는 원래 있던 브랜드를 그냥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대만 여행 가실 때 아직 한국에 없는데 맛이 좋다 싶은 것들은 좀 한국에서 메뉴화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아직 창업을 안 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이미 매장을 갖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식감의 재발견. 둘째, 1인분의 다변화. 셋째, 차 문화 확산. 차 문화? 부릉부릉 말고 맛있는 차. 네, 이게 지금 홍루이젠에서 샌드위치 차기 메뉴로 과자인데요? 네, 내놓고 내놓으려고 하는 건데 맛이 어떠신가요? 일단 식감이 확실히 달라요. 잘 바스라지는 느낌? 사탕이 막 깨물어 먹었을 때 부서지듯이 좀 표현력 괜찮지 않았나요? 이게 그 한국 과자들하고는 또 다른 바삭바삭한 식감이 나거든요. 네. 버블티도 그냥 밀크티에 타피오카 버블을 넣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음료를 마시는 거였는데 이제는 음료가 식감도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씹어서 먹는다. 이런 좀 새로운 식감이 제 6의 맛이 될 수 있다. 식감을 배우자, 대만으로부터.
다음은 1인분의 다변화. 대만은 우리보다 1인 가구 문화가 훨씬 먼저 발달을 했어요. 우리도 많은데 먼저. 네. 그래서 1인분을 주문할 때 분량이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딤섬 1인분이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한 5개, 6개 들어가는 게 정량화되어 있다면 대만은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킨을 1인 가구가 반마리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반마리? 예, 없죠, 네. 없죠. 근데 요즘은 뭐 일부 이제 치킨집 점주분들은 본인이 직접 그냥 반마리 메뉴를 개발해서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BBQ 3개 운영하시는 다정포 점주님한테 들은 건데 반마리 치킨에다가 이제 샐러드 같은 거 이제 세트로 팔았더니 매출이 뭐 한 100% 이상 더 증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반마리 치킨뿐만 아니라 3분의 1 딱, 4분의 1 딱 이렇게 준비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 차 문화가 확산될 거다라는 건데요. 차 문화? 네, 흑당 버블티. 이것도 네. 사실 밀크티에 버블, 타피오카를 섞은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버블에 더 좀 새로운 식감에 주목을 하는데 네. 일본에서는 이 버블티에 어떤 차를 섞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와, 우와. 네, 이제 더엘리 같은 버블티 브랜드들도 앞으로는 또 새로운 메뉴들을 계속 낼 거라고 하고요. 사실 그동안 커피 다음은 차다 이런 게 이제 업계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차 시장이 커지지 않았던 이유가 이유가 있나요? 차를 이제 테이크아웃 하면은 종이컵에 담아주잖아요. 종이의 향이 차의 향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너무 향이 은은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대만의 차들은 좀 우리나라보다 더 좀 향이 강하고 이제 테이크아웃해서도 차를 마실 수 있겠다. 차 향이 오히려 강하다 보니까 또 이제 대만의 새로운 차 브랜드들도 한국에 계속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차 메뉴를 뭐 커피 전문점이나 뭐 다른 외식업계에서도 좀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업직설과 배민 아카데미가 함께한 장공시 세 번째 시간. 네. 오늘 장공시에서는 대만 음식을 공부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세 가지 시사점, 식감의 재발견, 1인분의 다변화, 그 다음에 차 문화 확산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장공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선배 뭐 마셔요? 이거 몰라? 흑당 버블티 제 장안의 화제잖아. 흑당 버블티?